레고캠 바이오 58,200원에 10% 손실, 손실이 너무, 10%입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레고캠 바이오가 최근에 뭐20%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네요, 전문가님. 이거 왜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요즘에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레고캠바이오의 대표 이사가 이제 뭐 구속수사에 연루가 좀 되어 있다, 이런 루머, 아직 사실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실제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그런 루머성 찌라시가 돌고 있고, 근데 지금 회사 내에서는 그런 것 없다, 그런 사실 없다,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조사 받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연루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매도세에 또 눌려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라고 해서 자 여기서 이건 루머 진짜입니다, 아닙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가 하죠. 일단은 악재가 나왔으면은 그 악재가 사실이든 간에 아니든 간에 일부는 정리를 하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내가 이 악재가 설마 진짜 루머고 이 루머가 이제 아니다라는 게 밝혀져 급등이 나오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운이 없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게그 아무런 이슈가 없는 정보에서 괜히 악재성 루머가 나오진 않거든요. 우리 속담에 이제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라고 이제 이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좀안 좋은 뉴스가 괜히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악재가 나오면은 뭐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부는 좀 실현을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급락이 나오고 나선 아래쪽에서 그 거래에 받쳐주는 그러니까 매수세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은지 아니면은 진짜로 그냥 끊임없이 매도세만 나오는지가 두 번째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전자처럼 매수세가 받쳐준다 하면은 오히려 진짜로 많이 저점에서 많이 빠졌을 때 조금 추가 매수해서 전략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냥 일단 있는 것만 지켜보겠다는 소극적 대응도 괜찮으시고요. 근데 만약에 매도세가 정말 강하게 나오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좀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면요. 딱히 밑에서 매수세가 아직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점 한 5만 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세가 다시 한번 또 세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청자님께서 잘 보고 계시다가 5만 1000원을 깼는데 5만 1000원을 깨면 거래가 많아질 거거든요. 거래가 많아질 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근데 그걸 못 보겠다 그러면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차트를 분봉으로 켜놓고요. 양봉에서 거래량이 큰지 음봉에서 거래량이 큰지 그냥 단순하게 그건 비교해요. 그게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못 보는 입장에서 그거라도 보면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5만 1000원 이탈했을 때 분봉으로 좀 체크를 하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급락을 했고 회사 측에서는 뭐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아직까지 후속 보도된 게 없어서 글쎄요.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5만 1000원을 깨고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매도세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캐럿성 님께서 SK텔레콤 매수가는 26만 원, 30%입니다. 언제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통신주는 제이 기억에는 워낙에 안 오르는 섹터로 생각해서 잘안 보는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방금 제가 들어와서 SK텔레콤이며 KT며 유플러스 다 쳐봤더니 요즘 되게 잘 가고 있네요, 전문가님. 26만 원. 지금 수익도 꽤 많이 나고 있으신 상황에서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통신주들이 이제 다 오르고 공교롭게 다 오르고 있는데 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다 공통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다 이유가 다릅니다. 일단은 이제 SK텔레콤 질문 주셨는데 KT랑 LG U+ 같은 경우는 뭐 5G나 이제 이런 이슈보다는 이제 OTT 특히 LG U+는 이제 아마 그 미국의 디즈니랑 같이 뭐 이제 모여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슈를 받고 있는데 SK텔레콤은 이제 KT랑 LG 플러스랑 좀 다르게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슈가 가장 크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SK텔레콤과 KT랑 LG 플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SK텔레콤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주식이 지금 신고가 영역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SK텔레콤을 29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가가 20만 원, 18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22, 24, 26, 28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팔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떨쳐 넘기고 이제 신고가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냥 누가 비싸게 파나 눈치 작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고 해결하는 게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고요.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럼 지금부터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팔아야겠다 싶은 그선 있죠. 그러니까 일명 좀 손절가라고 하는데 이 손절가를 조금씩 올려가는, 조금씩 올려가는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이 아직 지배구조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 일정이 나오고 났을 때 시장에 과연 이거를 호재로 평가할지 악재로 평가할지는 시장에서 평가를 보여줄 겁니다.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수익을 그래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 결과를 천천히 느긋하게 지켜보고 나서 정리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일단 지배구조 일정 같은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5G 관련돼서도 뭐 요즘 뉴스가 나오는데 5G 관련돼서는 요즘에 주가 반응이 없으니까 5G 관련 이슈보다는 지배구조 개편 일정 중심으로 보시고, 지금 정도에서 가격은 좀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11선이 30만 8천 원 정도 이탈 없으면은 문제없이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패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목표가를 잡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30만 8천 원, 그 부근에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인적 분할 이슈를 따라가셔서 적절한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491님께서 SKC 96,000원에 20%라고 오셨는데요. 지금 135,500원입니다. 이분 역시나 우리 시청자님 역시나 지금 수익을 굉장히 잘 보고 있으신 상황에서 아마 매도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MSCI 지수에 변경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받게 됐는데 15일에 1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밀리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요렇게 고가를 썼다가 밀리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전문가님? 사실 이게 주식은 사람이 고점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고점에서 팔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어깨에서 팔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올라갔을 때 내가 여기면은 어깨겠지가 아니고 어깨랑 왼쪽 어깨랑 머리랑 오른쪽 어깨까지 다 봐야 이게 어깨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머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깨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실 때 내가 최고점에 팔아야겠다라는 마인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어깨 판단 마인드로 조금 더 천천히 보시고요. 지금 SKC는 2차전지 쪽에 거래처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을 같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했던 것들이 이제 뭐 LG 화학이랑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랑 이런 이슈가 좀 풀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지만은 다시 좀 빠지고 있는 이런 패턴에서 일단은 지금 뭐 MSCI 뉴스 나온 것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장이 안 좋습니다. 2차전지 장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2차전지 업종 다시 반등 나오면서도 이 종목 역시 같이 반등 나올 수 있고요. 반등 가능성이 있는 가격은 13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13만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빠질 수 있구나. 그때까지는 뭐 사람 신체 중에 목 정도에 해당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13만 원 깨지면은 아 그때부터는 이제 어깨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 매도해도 안 늦으니까요. 일단 한 13만 원 정도, 12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조금 더 넉넉하게 보시고 그 뒤로 반등이 나오면은 그게가 목이 아니고 아직은 뭐 허리였거나 가슴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꼭 머리에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항상 머리에 팔고 싶은 욕심에 늘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물리곤 하시는데 충분히 지금도 어깨 부근이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님 역시나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수익을 보시는 분들의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가볼게요. 6606님께서 키네마스터 54,300원에 비중을 10%의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54,0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편집 그 어플리케이션, 동영상을 편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동안 되게 잘 올라왔었네요. 약간 지금은 지지부진하긴 한데, 이 종목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고점을 형성을 하고 횡보세를 보여주는 거는 이 고점 패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뭐 동영상 편집 같은 이제 이 프로그램은
미래에도 뭐 우리가 계속 더 쓰죠. 사실 동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옛날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되게 기술자분들을 위주로만 전문 영역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업종들도 지금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인데 주가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올라온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차익 실현으로 빠질 수가 있었는데 안 빠지고 이 정도 가격에서 횡보세를 보여준다. 그것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도 이 상단 박스권에서 이 하단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가 나쁘지 않다라는 게 여기서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가 매수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매수하고 손절하더라도 손절이 작다라는 게 매수를 잘했다는 표현이거든요. 현재 부근에서는 이제 매도를 한다,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그냥 지금 매수하신 가격의 10%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사실 한 번에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많이 사셨든 많이 안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만 원 정도가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이고 6,000, 우리나라 사람들이 9, 또 유달리도 0,000에 집착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쯤 되면 저항을 또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6만 원 정도, 한 59,000원, 59,500원 정도에서는 분할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6만 원 돌파 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들을 전반적으로 올리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시니까 일단 손절가는 이제 매수가 대비 10% 정도, 목표가도 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네마스터를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또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김상현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센님께서 현대차 22만 2천원 5% 오늘 매수했는데 어떨까요? 자동차주 잘안 가고 있던데 어떨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동차주, 그쵸. 현대차도 잘안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한번 어느 시점이 되면 올라갈 건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네, 바세님은 이제 제가 기억나요. 저번에 제가 칭찬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잘 하셨고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도체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공급이 지금 엉킨 것들, 특히 자동차도 반도체 쪽에서 지금 공급이 엉켜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풀리는 건 사실 풀리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풀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좀 내놓아 주는지, 아니면 기업들이 어떻게 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현대차의 주가가 이제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명분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가 좀 찾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줄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지원금을 지급한다지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도 오히려 이런 것들로 대기업들의 이 협상이 좀 원활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 반등의 이유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 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은 한 번에 26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21만 원 정도 잠깐 갔지만은 121선 정도는 계속 좀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흐름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반등이 나왔던 구간, 지금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멈춰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또 121선 또 겹쳐 있고, 주가 자체도 갭을 다 메꾸고 나서 지지선에 머물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도 보면은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를 매수한다라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오늘이 제일 적기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수는 제일 잘 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분 한번 기다려 보시고 명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지쳐서 실망 매물 나오면서 21만 원 이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때 손절하더라도 기다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때 21만 원 손절가 잡고 기다리시고요. 이슈 나오면은 24만 원, 25만 원까지 반등은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세님은 늘 칭찬을 받으시네요. 우리 김상현 전문가님의 독단적인 사랑을 받아가는 시청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잘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문자입니다. 9177님께서 네이버 38만 1083원에 샀습니다. 가지고 가도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37만 3,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요즘 참 지지부진합니다. 네이버는 전문가님, 아마 네이버를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네이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기술주죠. 미국은 이제 기술주를 뽑아라라고 하면은 뭐 이제 FANG 해가지고 딱 뽑을 수가 있지만은 그럼 대한민국에서 기술주를 뽑아라라고 하면은 참 애매합니다. 그럼 그나마 뽑을 수 있는 게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이제 이런 것들이고 또 우리나라 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도 기술주로 엮여가긴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대표적인 기술주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 기술주들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다른 뭐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에 비해서 나스닥 지수가 좀 약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해서 가장 명분을 많이 잡고 있죠.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명분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고밸류예요. 고밸류. 그러면은 그냥 회사 가치나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지금 철강주, 이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굴뚝주와 관련된랑 완전 정반대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실적이 물론 좋긴 좋지만은 실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제표를 평가했을 때 그런 가치들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영역이고, 근데 오히려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는 사실 되게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너무 고점이어서 이제 이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좀 매달리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가지고 있을 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 장기로 그냥 무조건 묶여준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쉽게 정리를 좀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매도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에 좀 흐름 보시고 36만 원까지는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36만 원까지는 고점에 있는 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36만 원까지는 보시고 만약에 여기 이탈 시에는 차라리 종목을 교체해서 손실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고요. 카카오도 사실 같은 의견인데 카카오는 지금 뭐 IPO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카카오는 아마 이 IPO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재료 소멸이 되면은 주가 빠지는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카카오도 아마 비슷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36만 원 손절가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36만 원 정도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볼게요. 4293님께서 영흥 1,150원에 10%입니다. 앞으로 전망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1,240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을 보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영흥도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자동차 업종에 뭔가 아까 현대차 같은 것들부터 해서 딱 풀리면은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지금 영흥을 딱 봤을 때 이런 뭐 자동차 부품, 자동차 업종 좋아하자 이런 것보다는 개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줍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 것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가를 먼저 한 1,350원 정도, 1,350원을 선정한 이유는 이 앞서서 올랐을 때 매물이 앞에 좀 두꺼운 은봉들이 많잖아요. 보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격이 지금 여기 몰려 있죠. 1,350원 정도로 딱 잡고 일단은 목표가 보시고요. 제가 뭐 낙폭 과대한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것들이 뭐다라고 했냐면은 이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면서 이 단기 이평들이 좀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 이게 제일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영흥이 그 조건을 좀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 정배열 되고 아까 이제 제가 공략주 리뷰 때 말씀드렸던 이 모트렉스가 정말 잘 풀렸을 때 영흥처럼 올라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금은 보유하실 구간이고요. 목표가는 1,350원 정도 보시고 혹시나 떨어져서 1,210원 정도로 다시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 챙기고 나오시는 정도로 완전 목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되게 비싸게 팔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아, 이 가격 지키는 한에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그 가격이 1,210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이평선 정배열도 잘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는 1,35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역시나 문자입니다. 2657님께서 데브시스터즈 매수가는 128,300원에 비중은 45%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데브시스터즈 정말 뭐올한해 상반기에 전설의 종목이었죠. 엄청난 급등 랠리를 보이다가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긴 합니다. 12만 1,200원 오늘은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전고점 돌파 또 가능할까요? 네, 사실 데브시스터즈에서 나온 게임을 최근에는 이제 안 해봤는데 그 게임이 되게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게임주들이 이제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또 지난번에 공략주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만 매도세 급락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고 오늘 보면 아래꼬리 길게 잡아주면서 버텨주는 것들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부터는 막 크게 볼 수는 없습니다. 크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3만원, 14만원 정도 그냥 되면은 그냥 만족하고 나오시는 게좀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큰 욕심을 낼 구간은 아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하락이 멈추고 그래도 좀잘 지지해주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았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혹시나 만약에 115,000원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하고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